즐겁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첫 번째 팀 쉐이디 출전해서 달궈드릴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저희가 아무데도 발표하지 않은 미발표곡 새로 만든 따끈따끈한 신곡이고요. 엘리웨이 탭하우스에서 첫 공개를 하게 되었군요. 첫 퍼스트 퍼포먼스. 왜요? 제 발음이 이상한가요? 네, 두 번째 곡으로는 더 노크라는 저희 곡을 준비했는데요. 원래는 더 노크 곡이 이제 오프닝 곡으로 많이 활용됐었는데 도깨비 전치가 새로 나오면서 자리가 살짝 밀렸어요. 더 노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를 많이 치면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사람 공연 가가지고 멘트 하는 걸 유심히 봤거든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박수를 많이 치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 줍시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곡은 약간 쉐이디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쪽에 있는 저희 리더 신수연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쉐이디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친구가 이제 혼자서 뜨거운 젊은 청춘으로 만들었던 곡을 저희가 살짝 살려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곡입니다. 장난기는 쏙 빠지고 이제 진지하게 아주 슬픈 감정을 한번 노래해볼까 합니다. 여러가지 모습이 있으니까 다음 곡 무색입니다.
슬퍼졌어요. 이 노래는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알던 친구인데 불의의 사고로 돌아올 수 없게 된 친구를 생각하면서 어린 마음에 만들었던 곡입니다. 혹시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너무 무거워졌다.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다음 곡 뭐죠? 네, 저희 쉐이디 데뷔곡입니다. 빠질 수 없죠. 인형 공장. 바로 할까요? 빠른가요? 진행 빠르지 않죠? Let's go! Let's go! 인형 공장 Let's go!
오늘 수원 공연인데 홍대 쪽에서는 많은 공연들이 있죠. 네. 아, 잘 보셨나요? 저희 머천다이즈가 뒤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고 지금 캐쉬를 갖고 왔으면 뒤에서 나가실 때 하나씩 사가세요. 스티커랑 티셔츠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는 하려고는 안 했는데. 아, 홍대 쪽에 지금 많은 밴드들이 있고 지금 이제 공연들을 시작해가지고 좀 이제 다시 꽃이 피어지는 르네상스 기간인데요. 아, 여기 수원에서 유명한 클럽은 엘리베이터 헤퍼하우스가 최고죠. 엘리베이터 헤퍼하우스의 수원의 홈팀 저희 쉐이디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수원 홈팀 그리고 바이탈 디그리랑 머티리얼스 파운드는 어웨이 팀이라고 할 수 있죠. 농담입니다. 어웨이가 더 잘해 원래. 아, 서울, 서울 사람들, 어웨이 팀들. 자, 여기 수원 사람들 응원해. 아, 네. 아, 진지해야 되는데 이제. 자, 다음 곡은 이제 저희 자작곡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뒤에 또 있고요. 지금은 커버곡으로 두 곡 연달지 않고 커버곡 시작하겠습니다. Girl with One Eye 들려드릴게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유튜브도 있고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접근하기 편해요. 저희가 아직 인지도가 없어서 유튜브에 치면 잘 안 나오고요. Don't forget to follow our Instagram. Thank you. 저거 영어 인터뷰 준비한 거야. 연습한 거예요. 아, 머리가 지금 하얘져가지고. 영어 인터뷰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바래요. 자, 아, 마이크.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주소는 bandshady, bandshady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서 꼭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마팔 무조건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되게 잘해요. 달변가입니다. 네. 다음 곡은 저희 인형공장 다음에 연달아서 나온 서른의 밤 들려드릴게요. 서른의 밤 맞죠?
저희 앵콜 준비 안 해가지고 마지막에 험프티 덤프티 서커스라는 곡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앵콜인 척하고 34밤 하면서 준비된 거 끝난 척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거짓말 못해가지고 네, 드디어 파이널리 마지막 곡입니다. 짧았나요? 길었나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팀이 적당했대. 마지막 팀이 저기 앉아있거든요 지금. 아 약간 미안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험프티 덤프티 서커스하고 저희는 진짜 멋있는 팀 바이탈 디그리한테 무대를 전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은 댄스 락이에요.